안녕하세요. 테크회정 비티크의 에너제틱 홍부장 꽁민입니다. 제 MBTI는 ENFP입니다. 한 줄평으로 대가리 꽃밭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상력이 풍부하고 활발하고 와 리액션이 많은 그런 친구들 중에 한 명이에요. 1999년생 23살 공은빈이라고 하고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체육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심리상담 결과지를 내야 되는데 거기다 제가 이름을 잘못 입력해서 꽁빈빈 적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친구들이 꽁빈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게 돼서 꽁빈이라고 정하게 됐습니다. 키가 174 정도로 좀 큰 편인데요. 이 키 큰 게 좀 콤플렉스처럼 다가왔었거든요. 배구라는 스포츠 종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장점으로 다가와서 극복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SE2를 사용하고 있고 LG 그램, 아이패드 7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기는 제가 전공한 리듬 체조인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한 10년가량을 해서 제일 자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대학교 들어와서 시작한 배구 세터, 공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티크 구독자 여러분, 몸으로 하는 건 다 자신 있거든요. 운동기구 리뷰나 몸으로 할 수 있는 리뷰는 제가 진짜 자신 있게 잘 할 수 있습니다. 끈기 안 하면 끝내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게임으로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데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강추합니다. 게임으로 운동을 시작하니까 안 빠지고 매일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다가 바로 오늘! 그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저스댄스 2021 피트니스 복싱 2 링피트 어드벤처입니다. 저스트댄스 2021은 연예인들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요. 저도 친구 집에서 한번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운동보다는 좀 더 댄스 게임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두 번째, 피트니스 복싱 2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뭔가 이름만 들어도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링피트 어드벤처는 유튜브나 이제 영상에서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엄청 재밌게들 다들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오늘 다 해보고 어떤 게임이 제일 운동이 잘 되고 어떤 게임이 제일 어려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저스트댄스 2021은 쉽고 음악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면 운동량이 더 배로 늘어날 것 같아요. 단점은 몸을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인식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 운동량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 게임은 운동인 듯 운동 아닌 댄스 게임! 다음은 피트니스 박싱 2 입니다. 프로그램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짜여 있어서 유산소 운동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동기부여 되는 요소들이 많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단점은 스트레칭, 복싱,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단계가 너무 많아요. 시작하기가 조금 두려워지는 그런 게 단점인 것 같아요. 게임을 클리어 했을 때 성취감, 효과 같은 게 조금 부족해서 동기부여가 조금 덜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유산소 게임 링피트 어드벤처의 장점은 너무 재밌습니다. 사운드나 그래픽 이런 것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하나만 더 하면은 이 게임을 깰 수 있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게 해주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저는 괜찮았는데 초보자분들이나 운동을 평소에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초보자들에겐 조금 힘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수 있으면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밌어요. 이 세 가지 운동 게임을 모두 플레이 해봤는데요. 가장 운동이 잘 됐던 거는 링피트 어드벤처, 피트니스 복싱 2, 저스트댄스 2021이었습니다. 재미로 보면 당연히 링피트 어드벤처, 저스트댄스 2021, 피트니스 복싱 2입니다. 제가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만 살 수 있다면 제일 재밌고 운동도 잘 됐던 링피트 어드벤처를 살 것 같습니다. 가격이 조금 있고 링피트도 사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문제에서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뛰는 동작이 많다 보니까 매트를 꼭 필수적으로 깔아주셔야 되는데요. 매트나 링피트를 사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게임을 플레이 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홍부자 꽁민이었습니다.